사사기 11장 1절로 28절 입다의 협상.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절로 11절 사사입다 두 번째. 드디어 사사입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가족관계를 지녔습니다. 그는 첩의 자식이었고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자손의 위협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입다를 버렸던 형제들이 떠올려낸 한 사람은 바로 입다였습니다. 자신들이 버렸기에 그들에게 그 목숨이 의미 없음은 자명했습니다. 그렇게 입다를 다시 불러 장관, 즉 길르앗 주민의 머리 되는 권한을 갖고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의 요청에 입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로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백성이 입다를 먼저 자신들의 머리됨과 장관됨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12절로 28절 암몬과의 협상. 사실 11절에서 29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12절에서 28절이 11절과 29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입다의 선포이자 협상 내용과 성취된 사실이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입다의 요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암몬과 싸우기 전에 로시 통치자가 되는 일이었고,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앞에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통치자와 군사령관으로 세워졌지만 이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표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당연히 그 뜻 안에 있는 두 번째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구원자로 부름받은 입다에게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붙이신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입다와 같이 이미 주어진 것을 더 원하고 바라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